형님. 준수야, 시작하자. 오늘 이 차가 좀 고성능이기도 해서 걱정돼서 이제 신입 교육 이제 재근 형이 이제 교육차 내려와서 차를 같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 거짓말이면은 제 신분증 까고 제 이름은 대출 받으셔도 돼요. 뭐냐면은 EGR이랑 워터펌프 이거 교체가 돼가지고 상태가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EGR도 다 솔트 받아요. 그럼 EGR이랑 워터펌프 지금 교환이? 다 지금 갈아놨네. 깨끗해. 2차 고지 또 그게 잘 나간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어제 올려드렸던 이클리스가 생각보다 시세보다 너무 쌌잖아. 네. 바로 또 계약금 들어왔고. BM에서 전화가 왔어. BM에서 5시리즈가 한 대가 있는데 싸게 좀 찍어달라. 그래서 또 벤츠 또 하나 찍었더니 BM에서 또 한 대가 또 기다리고 있었거든. 네. 얘는 G바디 530i에다가 4륜 구동까지 X드라이브 올렸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서 가격대가 와 시세보다 되게 저렴하더라고. 그래서 통풍, 어라운드 뮤 다 포함되어 있고요. 4륜 구동까지 올라가져 있는 오늘은 G바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모델 G바디입니다. 어제 E클래스 좀 반응이 좀 뜨거워가지고 G바디 기다리고 있어요. 자, 얘는요 530iX 드라이브 설명드렸죠. 근데 가격대가 2천만 원 중반대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5시리즈 라인업 중에서는 520보단 530에다가 M스포츠팩 이렇게 돼버리면 실내 옵션 꽉 차져 있고요. 4륜까지 올려져 있습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17년 10월 등록이고요. 18년식 버전입니다. 주행거리는 12만 1000km. 자, 누이 없고 사고이력 또한 완전 무사고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530i X드라이브 M스포츠팩 플러스까지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차가 약 7,800만 원대. 예. 오늘 준비한 금액은요 단돈 2,690이에요. 2,690에 18년식 530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확실히 우리가 또 메인 차량들, 예, 저녁에 좀 이벤트급 차량들은 이렇게 좀 센 것들, 그지? 네. 브랜드의 딱 대표적인 차량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앞전 설명 드렸다시피 내용 프로필 다 좋고 가격도 되게 착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사고 또한 없고 그리고 우리 또 재근 점검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워터펌프가 여기 고질로 좀 잘 나가요. 그래서 저도 5시리즈 G바디는 매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 항상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싹 다 교환해놨다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외관 바디 컬러는 그레이에 또한 실내 브라운 컬러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30i 지금부터 외관 실내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즘에는 또 G색 요 색상이 되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고 되려 뭐 화이트 블랙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G색깔이 되게 좀 무난하게 선택하기 좋은 컬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쪽에는 이제 이렇게 LED 전방 센서 카메라까지 올라가져 있고 뭐 M스포츠팩 가장 인기 좋은 등급의 플러스 등급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 같은 경우는 18인치 M스포츠 휠도 파란색 이렇게 디스크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위쪽에는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 여기 M 조명 해놨네. M 조명 해놨고 실내는 브라운 컬러 반자율부터 옵션 강화 모델 530i의 X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단도 뭐 물론 2륜 구동을 많이 선택하기는 하지만 난 꼭 좀 두렵다 4륜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얘가 후륜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4륜까지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커튼 이쪽에 커튼 올라가져 있고 그리고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은 아주 고급스럽게 올라가져 있죠. 뒤에도 열선 시트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도 잔량도 좋고 휠도 되게 좋다. 휠도 기스 없이 깔끔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E클래스 5시리즈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우디가 살짝 애매해요. 아우디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치 준수야? 아우디를 갖고 오기에는 폐리된 버전이 3천만 원 초반대인데 또 키로수가 많게 빠지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매물대도 많이 없고 그래서 지금 딱 2천만 원 중반대로 가시기에는 디젤 가겠다고 하면 520D 가시면 되고 휘발유 가시겠다라고 하시면요 530에 요 정도 등급이면은 솔직히 그냥 뭐야 선택만 하면 되거든. 굳이 옵션 520i 럭셔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자, 뒤쪽에 X드라이브 530i입니다. 530i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까지 올라가져 있고요. 자, 이렇게 트렁크 보여주시면 트렁크는 뒤쪽에 공간 상태 보여주세요. 아주 큼지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년이 벌써 이제 중순, 6월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7월달이 되면 이제 뭐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6월달 들어서 사실 좀 경기 안 좋다, 장사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 맞아요. 뭐, 금리도 이제 좀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연말쯤 되면은 경기가 좀 더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썸타단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더라고. 대신에 정말 저희도 차 한 대 한 대 찍을 때마다 야 가격 이게 싼 거 아니면 못 나가죠. 진짜 그 정도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서 이제 구독자님들도 아시는 것 같아, 그지? 그러면은 이제 구독자님 오시면 알아서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서비스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도 많이 해드리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얘는 일단 시세보다 뭐 월등하게 이게 요즘은 저렴하지 않으면 준비 못 하겠어. 많이 봐주시니까 부담스러워, 그치? G-Body 보시는 분들에게는 우와 괜찮다 진짜 바로 그렇게 생각될 만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도어 찍이 윈도우 버튼이 있고 메모리 기능 1, 2단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어 락 잠그 장치, 트렁크 버튼 있고, 자, 기본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입니다. 오토 라이트, 핸들 조향은 전동식이고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보여주시면 왼쪽에는 크루즈, 그리고 이렇게 반자율까지 올라가져 있고요. 열선, 볼륨 버튼, 앞쪽에는 HUD 헤드업 기능까지 올라가져 있고요. 예, 계기판도 이렇게 디지털식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선루프 올라가져 있고, 블랙박스 기능 하이패스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어뷰까지, 그래서 어뷰의 통풍까지 들어간 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국룰처럼 기본형 들어가면 옵션이 너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진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기능. 자,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들어가고요. 이제 이렇게 에어컨 잘 나옵니다. 좀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통풍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여주시면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전방 센서, VDC 기능 싹 다 올라가져 있고, 주행 타입도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G-Body예요. 네, G-Body. 사실 지금 수입차를 2천만 원을 주고 샀을 때 저는 극가성비가 일단 첫 번째는 G-Body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클래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요, 모델은 G-Body가 한 번 더 변경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요. 게다가 디젤로 가실 거면은 M스포츠백 플러스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휘발유로 가실 거면은 530으로, 530에 오늘 준비한 요 옵션, 요 등급 너무 좋습니다. 자, 색상 조합 맞췄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괜찮고, 그래서 요런 차 한번 타보시면요, 만족도 정말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G-Body 530i는 영상을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모델은 BMW의 오시드 G-Body 준비했습니다. 금액은 2,690만원이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정비사하고 검차가 끝났다라고 한 번 더 고지를 드리고요. 혹여나라도 내가 멀리서 좀 구매하는데 두려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요청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리프트까지 싹 다 띄워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냥 그 정도로 뭐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O시리즈 이렇게 함께하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